수는 어때요? 전 행복해요. 아 그래요? 아. 뭐가 제일 행복해요? 모르는 게요. 아 진짜? 아, 진짜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. 아 그런 것 같아. 아 가족이 다 행복해요? 네 곧 안 행복할 것 같아요. 왜요? 시험 성적을 보면. 아, 시험 성적이. 야 이게 정자바라 여기. 아유 기가 막힌다. 여기는. 기가 막힌다. 네. 야 아이고 이건 뭐. 야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근심 걱정이 없다. 근심 걱정이 네. 없어. 아니 그러겠네요 진짜. 사과인가 보다 사과. 아 이게 사과 농장이구나. 아 이거 진짜 예쁘네요. 아 너무 예쁘네 진짜. 자기야 아 동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? 아 정말요? 아 사과요. 아 이게 지금 이게 햇사과가 지금 나와가지고. 야 이거 햇사과입니다 지금. 오랜만이다 햇사과 진짜 오랜만이에요. 항상 빨간 것만 먹다가. 잘라줄까요? 아니요 저 그럼 반으로 잘라주시죠. 아 이게 근데 잘 안 잘라지네. 제가 해드릴까요? 한번 해볼래요? 네. 그냥 이렇게 먹죠 뭐. 이러면 네. 할 수 있는데 또 형이 못하는 것 저도 제가 하면 또 보는. 아니 괜찮은데? 네. 아니. 제가 또 그런 것도 확실합니다. 맛있다. 입이 작긴 작네. 입이 작아요. 같이 깨물어도 입이 작아요. 아니 왜 준하 형도 아니고 맨날 이걸 왜? 아니, 어? 아니 그래 얘네 이 집은 입이 안 커져야. 그러면 위에 봐야지 입이 커져. 봐. 위에 보면 입이 커져. 아 그러네. 어? 친구들 잠깐 시간 돼요? 시간 돼요? 아 그럼 잠깐 우리 얘기 좀 나요 여기서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안녕하세요 일로 와요. 두 분 네. 뭐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?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. 아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? 네. 학교 끝나고? 네. 오늘 그 보니까 입 주변에 뭐 먹었어요? 아 학교에서 과학 캠프 갔을 때 저희 상금을 타가지고 그걸로 회식하고서는 내려오는 길이었어요. 뭐 먹었는데요 오늘이요? 떡볶이 먹었어요. 아 그러니까 여기 잠시만요. 입 주변에 떡볶이 국물 많이 먹었어요? 아니요 저는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. 네. 사실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싹 지나가는. 혹시 뒷모습 우리 보고 뭐 하는 건 것 같았어요? 조세호 아저씨 뒷모습을 봤는데 약간 예. 무슨 공연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윤희석 씨 옷 보니까 오늘 선생님이 오시는 길에 유키드 촬영 오늘 여기서 한다 해가지고 아 지금 벌써 진짜? 학교에 소문이 돌았습니까? 네.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? 윤희석 씨 잘생겼대요. 아 학교 소문이 돌았어요 벌써요? 예. 아 그래 조세호 씨는 실물 보고 싶었어요. 아 그래요? 오늘 보니까 어때요? 얘기해요.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요. 민건군 얘기해요. 저는 조세호 씨 사진은 봤는데요. 유재석 씨 얘기가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해가지고. 아, 비중이 10으로 치면 몇 대 몇이었어요? 7대 3. 7대 3. 아, 많이 올라왔네. 아 그러니까 몇 학년입니까 지금 두 분은? 2학년. 중학교 2학년이요. 아 중이에요? 네. 아 어떻게 사실? 아, 미안합니다. 이게. 아 왜요? 나 고인 사복 입고 다니면 저보고 성인이라는. 아니 왜냐면 체격이 좋으니까 요즘 두 분의 좀 최대 관심사라고 할까요?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분은? 저는 자전거 타는 거나. 야, 아 그런 걸 좋아해요? 운동 쪽에 관심이 있어요. 한강도 뭐 자전거 타기 좋고 요즘 자전거 타는 도로도 그렇고 산책로도 많이 있지만 솔직히 이렇진 않잖아요. 네. 네. 이 진짜 있는 자연 속에 그냥 그대로 저 끝에 막 소백산 보이고 말이죠. 자전거 타고 갈 때 항상 기분이 어때요? 이렇게 저런 사람들 보면. 네. 편해요. 이 그다음에 좀 기뻐요. 그래요? 학교를 마치고 가니까. 아, 그러니까 자연 경관도 아름다운데 학교까지 끝나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?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. 여기가 지상 낙원이지.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행복이요? 그냥 여기 살면 그냥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. 아, 여기가 진짜 좋은 동네구나. 좋은 동네예요. 명승지, 10승지 중에 명승지잖아요, 여기가. 그러니까. 우리 윤석 군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? 비록 서로
뭐 싸우기도 하지만 가족끼리서 편히 있는 게 지금이 행복이라고 느낍니다. 오오 아유 야 저렇게 컸구나. 어 야 뭐야 웬 청년 아 옆에 종혁이구나. 아 종혁 씨. 예. 아 준수가 이렇게 컸어. 와 진짜 컸다. 야 컸구나. 준수야. 야 너. 어 나보다 더 크네. 일단 야. 일단 새우 삼촌은 뭐 따라 잡았고. 어 훌쩍 넘겼고. 와. 어, 오늘 준수 의상 신경 썼는데. 어 너무 이쁘다. 오늘 저기 어린이날이라 이렇게 입은 거예요? 어, 아빠가 골랐어요. 왜 이걸 골랐어요? 무지개 떡 같아 가지고. 하여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편하게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자 우리 저기 우리 종혁군 아 이게 진짜 아, 얼마만이 우리 종혁군 아 이게 진짜 얼마만 아 이게 진짜 얼마만이에요. 아빠고 준수군. 아 준수군. 아 우리 준수군. 네.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오늘 그 가족 특집에 전 국민이 애정으로 키운 국민 조카 이준수군입니다. 아, 야. 아 이젠 청소년이구나. 무치 수치하거든요. 남을 찍는 거야? 아니야 아빠 찍는 거야. 왜? 안녕 해봐. 만졌어? 응? 만졌어? 응. 잠깐만. 준수야, 정신 차려봐. 안녕하세요. 이종혁 아들 이준수예요. 이종혁 아들 이준수예요. 아. 그 아빠 어디 갈 때 몇 살 때였죠 우리 준수군이? 일곱 살이요. 야 벌써 15살이 됐어요? 네. 아 진짜요? 07년생이요. 어 근데 준수군의 키가 꽤 크네요. 네. 지금 거의 한 170 된 것 같은데 아닌가? 170 넘어요. 넘어요? 아 한번 서볼 수 있어요? 중2잖아요. 네. 야, 어 너무 부럽다. 나 이만큼만 됐으면 좋겠어, 삼촌. 어 조셉 어디 데리고 다녀도 되겠어요, 준수. 아 조셉 어디 데리고 다녀도 되겠어요? 예?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, 준수군? 요즘 유튜브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니 그 저 오늘 유키즈 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? 네. 뭐예요?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요.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? 네. 아, 어 왜? 아 휴대폰 배경화면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나 봐요. 어 네. 그래요? 어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? 순대국밥이요. 어? 아예 그냥 순대국밥인데? 휴대폰 배경화면에 순대국밥을 왜? 여기가 제일 좋아했어요. 여기를. 아 여기 순대국밥이 제일 맛있었어요? 고기를 많이 먹었고. 아 그냥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. 그릇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속을 찍었네. 아, 볼 수 있나요? 어 근데 이걸 왜 배경화면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? 인상 깊었어요. 아 그럴 수 있구나. 순대국밥이? 네. 순대국밥 좋아해요? 네. 엄청 좋아해요. 아 어딘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? 이름은 기억 안 나요. 동네네. 제니스? 동네가? 제이슨? 제니스 밑에. 아 위브 더 제니스요? 그 밑에 있는 건물? 그러니까 주상복합 탄현역 옆에? 아 탄현 그 위브 더 제니스 아~ 밑에 아~ 나 어린이에게 웃음이 이렇게 인자하구나 느끼는 거 참 처음인 것 같아요. 어린이에게 웃음이 이렇게 참 인자하구나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어떻게 웃는 얼굴이 똑같아요? 전 안 맞겨요. 어 그 진짜 항상 이렇게 웃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니 그 아빠 어디가 할 때가 좀 생각이 납니까 기억이? 유튜브 볼 때 계속 알고리즘 네. 떠갖고 보긴 봐요. 아 보긴 봐요? 네. 그걸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? 아니면 그때가 좀 기억이 납니까? 그걸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아~ 기억을 잘 못하는구나. 네. 그리고 시험도 잘 못 봐요. 네? 시험도 잘 못 봐요. 시험도 잘 못 보다니요? 왜요? 기억 못 해갖고. 아 맞아. 아 이거 아 내가 그냥 그것만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 나는 기억을 잘 못해서 시험도 잘 못 본다고요? 네. 아, 뭐 어때요? 분명히 우리가 읽은 건데. 네. 맞죠? 아, 근데 중요한 건 준수는 아. 그거예요. 내가 공부를 했는데 기억을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보는 건지. 공부는 했어요. 아, 분명히 했는데? 네. 기억이 안 나서? 네. 아, 진짜? 근데 대부분이 안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.
동부요? 네. 동부 했어요. 했어요? 네. 혹시 뭐 저희한테도 궁금한 거 혹시 있습니까? 개그맨 힘들었어요?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지금도 힘들어요. 왜요? 예? 네? 왜 지금도 힘들어. 일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준수는 어때요? 전 행복해요. 아 그래요? 뭐가 제일 행복해요? 모든 게. 아 진짜? 아, 진짜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. 아 그런 거 같아. 아 가족이 다 행복해요? 네 곧 안 행복할 것 같아요. 왜요? 시험 성적을 보면. 아, 시험 성적이. 아 지금까지는 좋은데. 네. 아니, 성적이 언제 나와요? 잘 몰라요. 아빠가 근데 성적 안 나오면 좀 화를 많이 내세요? 엄마가. 아빠는 화를 안 내는데 이번에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우리 준숙은? 나쁠 것 같아요. 많이. 아주 나빠요?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?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 점수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? 아니 100으로 봤을 때 아니 다를 수 있지. 아 그런가? 아, 요즘은 우리하고 달라. 100점 만점이 아니죠 요즘은요? 100점 만점이에요. 100점 만점이요? 살짝만 써줄 수 있어요? 살짝만 느낌만? 느낌만? 그러면 제일 잘 본 거하고 제일 못 본 거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렇게 하면 되겠네. 과목은 얘기하지 마시고 네. 거기다 살짝만 앞자리만 써. 제일 잘 본 거. 제일 잘 본 거. 어? 어? 잘 본 거. 잘 본 거. 제일 잘 본 게? 잘 본 게? 그럼 못 본 거는? 시험 분위기 뭐 조금 안 좋긴 하겠는데. 그럼 어떡하지? 이거 성적 나오면 어떡해요? 일단 준수군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, 지금요?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. 열심히 하겠다고? 60점은 넘겠다. 지금 생각해보면 60점이면 반 이상 맞추는 거예요. 쉽지 않아요, 그거. 아니, 나는 어떤 때 가족이 불현듯 떠올라요? 시험 때요. 왜요?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뭔지 알아요. 지금. 네, 뭔지 알아요. 지금 이 지금 쫓기고 있는데. 이 지금 성적표에 쫓기고 있어, 지금. 어? 예? 네? 지금 성적표 때문에 고민이 많죠? 네. 밤에 잠도 잘 안 오겠는데 지금? 잠은 잘 와요. 아, 참. 그것도 고민이다, 맞죠? 아,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잠이 잘 오니까. 아, 혹시 오늘 뭐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? 너희도 이제부터 공부 시작해. 할 거예요, 준수도? 네. 아, 진짜? 네. 60점 이상으로. 60점 이상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 다음에는? 65점. 65점. 보통 이러면 70점 나오는데, 좋다. 아, 그럼요. 내 페이스 유지하겠다는 거니까. 요 다음 거는 60점 넘는 거. 네. 정혁 씨 왜요? 뒷목 왜 잡으셨어요? 네? 왜 뒷목 왜 잡으셨어요? 아, 그냥 뭐 아주 열심히 해. 아, 예. 아버지가 쿨해요. 아버지가. 뭐 이제 곧 성적표가 나오지만 우리 또 어머님께 네. 네, 우리 또 한마디 좀 하세요. 엄마 너무 화내지는 마. 다음 시험엔 60점 넘을게.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. 사랑. 아 그럼 탁수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? 네. 아 형 대학 잘 가. 대학 잘 가.